옛날 어느 마을 농부의 집과 지주집에 차돌이와 폭덕이라는 두 사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두 집에서는 똑같이 무서운 범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범이 나타난 게 무슨 용문인지 걱정 마소이다. 차돌아, 지주집에선 무당을 데려다 꿈풀이를 한다는데. 꿈풀이요? 꿈에 범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머리를 움켜쥐고 15번을 울었다. 허허, 괴이한 꿈이로다. 꿈만 잘 풀어주시오. 예. 금산 폭포골에 사는 백년 묵은 범이 어찌하여 아낙네들이 꿈에 나타났느냐? 네, 그게 저 우리 폭덕이가 너 본 벼슬자리에 오를 꿈이 아닐까요? 벼슬자리에 오를 꿈이면 가난뱅이 차돌이도 벼슬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 호호, 실로 천만 부당하도다. 아이고, 왜 하필이면 지질이 못 사는 차돌이와 같은 꿈을 꾼단 말이요? 그렇다면 범이 아이들이 머리를 움켜쥐고 15번으로 운 것이 무슨 영문이냐? 그럼 꿈풀이를 하겠노라. 내 말 듣거라. 예. 유일한 꿈이로다. 15살에 봄한테 못 키운다는 무서운 꿈이로다. 네? 내 봄이 15번을 울었으니 그건 15살이라는 뜻이고, 아이들의 머리를 움켜잡았다니 그건 잡아먹겠다는 뜻이었어. 폭덕이도 차돌이도 15살에 봄한테 먹혀 죽는다는 꿈이로다. 오호래야! 우리 차돌이가 죽다니. 아이고, 먹다가 삼대독자의 아들이 봄한테. 아유, 그 화를 막을 수 없소이까. 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먹더기를 살려주었어. 내일부터 산당에 올라가 똑을 치고 돼지를 잡아. 예. 신령님께 백날을 빌면 복도기가 살 수 있습니다. 예? 신령님께요? 신령님께 빌어서 아니 되는 일 없었지요. 여보. 아유, 고맙소이다. 예. 신령님께 백날 기성 드리겠소이다. 어머니, 빌지 마소이다. 차돌아, 신령님한테 빌면 살 수 있다는데 우리 같은 가난뱅이 집에서 어떻게 신령님께 그 숱한 재물을 바친단 말이냐? 이 세상 어딘가 신기한 물 참대창이 있다고 하더라마. 참대창이요? 그 참대창은 저절로 날아다니며 봄을 요정낸다는구나. 정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 참대창을 구해오겠나이다. 아니, 힘도 약한 네가 어떻게 참대창을 구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봄한테 묵혀 죽을 수야 없지 않나이까? 글쎄, 그렇긴 하다만. 어머니, 내일 당장 떠나겠나이다. 봄이 달려들지 못하게 우리 폭덕이를 위해서 금으로 집을 지었는다. 예, 그럽시다요. 황금으로 갑옷도 해입히고요. 그렇다. 꼭 있어. 야, 저구정이네. 자, 어서 산당으로 가자. 아버지, 저기 차돌이 새끼가 와요.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가니? 참대창 구하러 간다. 왜? 뭐? 참대창? 아, 신령님께 빌 생각은 않고 참대창을 구하겠다고. 신령님을 노여피면 화를 입는다. 화를. 그러니 별 수 있어? 돈이 없으니 신령님께 재물을 바치겠어. 굶집을 지겠어. 범한테 못 키울 수밖에. 얘 복덕아, 부정을 타기 전에 어서 가가. 범이 밥이 될 거지, 새끼.
숭기한 참대창을 구해서 봄을 이기고야 말기다. 비나이다, 실령님께 비나이다. 봄한테 먹혀주게 된 우리 복덕이를 부디 살려주옵소서. 봄살이 쑥 빠져나가게 해주옵소서. 신령님께 빌지 않고 참대창을 찾아 떠나더니 복덕이가 부족을 탄 게 아니오? 신령님이 너의 어음을 사서 예. 우리 복덕이한테서 범살이 안 빠진 것 같소? 범... 차돌이 놈을 없애야 신령님이 너의 어음을 풀 수 있고 우리 복덕이가 살게 된다. 내일 아침 떠나오라. 알겠소이다. 산하더민 앞이 막고 높은 명은 아득한데 나를 보고 날 청순히 오래 있을까 오래 있을까 저절로 거미발이 되는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저런!